네, 유튜브 저널리즘을 지향하는 대중민주주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오늘도 여러분들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글라데시의 그 아주 강권 통치로 유명한 하시나 정권이 망했습니다. 네, 하시나 총리가 헬기를 타고 튀었습니다. 망명했다고 합니다. 인도로 망명했다고 그러는데요. 민중 봉기로 붕괴했습니다. 이 하시나 정권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듯이 극악 무도한 살인, 고문, 실종, 대량 체포, 강권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그리고 진압 과정에서 200명을 사살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다쳤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났는데 여기에 있는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하시나 정권을 퇴각시킨 겁니다. 물가 폭등, 또 서민 경제 어려움이 또 가중됐다 그럽니다. 야당이 학생들과 손잡고서 붕괴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먼저 여기는 일어났습니다. 공무원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국민들은 현재 축제의 분위기고 우리가 정권을 타도했다. 이런 자신감도 갖고 있다 그럽니다.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아주 심각한 곳인데 이 부정선거가 논란이 되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선관위에 석정시켰지만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곤잘레스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이죠. 현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 대선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에 따라서 미국이라든가 중남미, EU 마두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합니다. 정치범을 또 석방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넘어가지 않겠냐. 자, 이제 남은 곳한 곳이 있죠. 어딥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윤석열 정권은 지금 무슨 꿍꿍이를 짜매고 있을까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육살 갔다면 구태타를 했을 것이다. 구태타는 중령들이 한 것이고, 검찰로 치면 부장검사들이 하는 것이다. 구태타를 좋아하는 윤석열. 네. 12.12 군사 구태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칠의 역사라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듣는 얘기는 국지전 얘기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계엄령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박선원 의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실 것 같은데, 전두환 정권은 6월 항쟁이 일어났을 때 계엄령을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전국의 군 장성들을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회의까지 했었죠. 그러나 미국에서 반대하고, 그리고 그군 지휘관들이 현장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반대하면서, 왜냐? 광주 항쟁 같은 게 일어나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때문에 사실상 전두환이가 비상계엄을 발동하지 못했는데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핵이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전면적인 항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기무사에서 계엄령을 검토했습니다. 그 계엄령 문건이 나중에 폭로됐었죠. 2017년도에. 기무사가 작성해서 서울 시내 병력 추가 투입, 지역별 계엄 임무 수행까지 나왔던데, 네, 이 도표까지 있는데요. 군 인권센터에서 이거 있었습니다. 이 독재 정권들은 항상 베네수엘라라 아니면은 방글라데시처럼 국민의 항쟁, 국민의 저항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촛불 시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엄령 문건을 혹시나 계엄령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국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이죠. 네, 필리버스터에서요. 그것은 김영현 경호처장이 사실상 군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군을 장악했다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고요. 또 해병대 임성근을 키우려고 했었죠.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그것이 드러나면서 실패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능성을 우리는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든지 다 하는 정권이니까요. 국민 10만 명을 통신 사찰하는 정권이죠. 예.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고.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뭐든지 다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지전에다가 또 계엄령까지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계엄령에도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상태에 하는 것이고요. 경비계엄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 질서가 교란돼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 국무회의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건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출연하시는 우리 국정원 2차장을 역임하셨죠.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출연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로운 유튜브 저널리즘과 대중민주주의를 향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한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큰인데 큼이라고 썼네요. 죄송합니다. 예. 자, 영희님, 민트초코님, 네. 제임스 OH님, 젊은 대학생들이 나라 걱정을 하지 않고 있다. 예, 걱정입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스펙 걱정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대학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의롭고 용기 있는 대학생들도 상당히 있는데 기회가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학생들이 항상 시위를 했던 게 아니고요. 그 특혜 채용, 이게 논란이 되면서 베네수엘 학생들이 시위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임계점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염과 분노님, 네. 떡검색? 그 떡검색. 아, 보라님, 오늘 또 무슨 말을 하시네요. 네. 알비리님, 지금의 친일매국당 국힘이 있는 한 힘들고 힘드네요. 네. 보순이님, 대한민국도 국민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납시다. 콘스탄트님, 네. 김태현님, 좋아요. 예, 좋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좋아요와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인식님, 통신조에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네. 영희님, 대선 때 다 보였습니다. 네, 콜골님도 들어오셨네요. 케일피트님, 세상에 나쁜 짓을 다 할 것입니다. 콜리님, 네, 배동호님, 전정긍긍, 최윤님, 네, 그 추미애원, 그 당시 박근혜 때 추미애원이 발언을 했었죠. 박근혜가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것을. 뭐 계엄령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아마 준비는 분명히 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합리적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도한 정권이기 때문에. 신인식님, 이빈나님, 호락호락 내려올,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이빈나님이 말씀, 호락호락 내려올 사람이 아니고 호락호락 내려올 집단이 아닙니다. 이 주가 조작 집단, 마약도 눈 감아주라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세관을 빼라고 하는, 네, 하여튼 엄청난 정권입니다. 김태현님, 김승호원, 네, 김승호원 의원께서 잠시 뒤에 출연하십니다. 김승호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죠. 그리고 이 통신 사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사위에서 많은 내용을 취재하신 것 같습니다. 9시 25분에 출연 예정돼 있습니다. 네, 보라님, 네. 용산을 포위해야 된다. 최윤님, 멍청이가 보면 구태타. 아, 그런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세력이 굉장히 있습니다. 실제로. 네. 자기가 구태타 하겠다 그랬으니까요. 실제로. 자, 최인인, 김건희는 윤을 놓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간에.
베네수엘라의 그 총리는 헬기 타고 튀었다 그럽니다. 헬기 타고 튀어서 인도로 망명했다 그러는데요. 네, 행복하자님 반갑습니다. 힘찬 장원님 들어오셨네요. 우리도 축제의 날 하루빨리 오라. 예, 우리도 축제의 날 우리 뉴스 커멘터리에서 함께 축제를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김김수남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멘터리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시간상 더 읽어드릴 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채팅방에 네서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읽어드리고 좀 더 뉴스 코멘터리 채팅방이 공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 지금 아 제희님 메시지가 추천했는데 이거 아마 잘못 클릭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희님. 네. 예, 일신 울신님 불쌍해라.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승호 의원 그리고 국회 필리버스트에서 이 언론 장악 문건을 보면은 이 경비개혁 문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이 문제 외에도 이 국정원 2차장 출신이라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마 갖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어제 살짝 흘렸는데 뭐 상당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나오시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박정훈 대령, 우리의 박정훈 대령이 여러분들 수상자가 됐습니까? 무슨 수상자인 줄 아십니까? 박종철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야 될 일입니다. 박종철 학생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1987년에 치안본부 분실에서 물고문과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저 하늘나라로 간 우리 젊은 학생입니다. 박정철 기념사업회에서는 사적 폭력으로 변질된 국가권력 외압에 맞섬으로써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시대에 정의와 진실을 향한 이정표가 바로 박정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다 공감하시죠? 네. 박정훈 대령이 만약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 폭로되는 내일 3표 체크 그리고 이종호 그리고 VIP 김건희 이 문제들이 다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네, 우리 박종철 학생은 온몸으로 저항한 민주화의 징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당시를 한번 우리 되돌려보면요. 87년에 아주 전두환 정권의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생을 고문으로 완전히 하늘나라로 보내버렸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도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참기 힘들고 분노하고 쳐다보기도 싫지만 87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두환이가 당시에 87년에 많은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이 개헌, 직선제 개헌을 얘기했는데 전두환은 호언하겠다, 개헌 안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하나의 출신들과 군인 출신들, 특히 뭐 보안사였죠. 동원해서,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서 이들을 탄압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일어난 통신 사찰 문제. 윤석열 정권은 검찰이라는, 네, 검찰이라는 권력을 통해왔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조작, 마약 문제, 김건희 국정농단 문제, 검사들의 조작, 통신 사찰, 야당에 대한 탄압. 전두환 정권의 말기 증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을 살려라. 당시에 87년에 외쳤던 우리 시민들의 구호입니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의인 박정훈 대령의 이 문제도 저는 국민들 들고 일어남의 도화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시 학생이었는데 우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종철이가 없었다면 우리도 다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당하면 다 죽었을 것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했던 사람들도 종철이 덕분에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희생자죠. 희생자고 이 박종철 고문사건 닥치니까 억죽었다고 하는 이 경찰의 발표를 보고서 시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때 언론 없었습니다. 언론이 뭐 제대로 보도했어요. 지금 받아쓰기하고 지금 언론은 왜곡 보도를 하고 있고 그때 보도 언론은 받아쓰기 보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더 나쁜 거예요. 응? 국민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고 그것을 교묘하게 술책으로 정권을 옹호하는 언론이에요.
아주 더 사악하고 나빠진 겁니다. 그 당시 언론은 그래도 그냥 받아쓰기만 했어요. 지금처럼 간교하게, 교묘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하여튼 이 한 젊은 대학생의 죽음 앞에서 군사정권의 자랑 무도함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박정원 대령, 이번에 박종철 상을 수상하게 되는 박종철 대령의 의연한 대처, 불의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검찰 정권에 맞서는 인물, 이 박정원 대령을 보고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박정원 대령이 버티고 그리고 굽히지 않고 그리고 싸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반국가적이고 반국민적 만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박정원 대령이 중간에 꺾였다면 이거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종철 우리 젊은 열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동료를 불지 않기 위해서 고문을 참았던 거죠. 그치 한번 뭐 물고문 당할때 너 가차한 놈이 누구야? 걔가 맞잖아. 걔 전화번호 돼. 걔 이름 돼. 이거를 박종철 우리 학생이 버텼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말기적 증상, 수미테리 사건이라든가 또 뭡니까? 정보사의 블랙 요원이 노출되는 이 간첩 사건까지 나타났습니다. 마약 수사, 또 김건희의 마리아 뚜아네트, 오빠 이종호, VIP. 자신이 게슈타포고 미친 짓이라고 했던 그 통신 조회를 이제는 10만 명 이상 광범위하게, 10만 명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SBS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여러분들,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기후위기학자라든가 아니면 환경학자들도 계속해서 이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내건 것인데요. 이 들으셨겠지만 지금은 화석연료시대, 윤석열처럼 원전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이제는 재생에너지시대. 이 화석연료는 이제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렇게 날씨가 더운 것도 얼마 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던 것, 난기류를 만난 것도 다 이 기후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가고 있고, 아리백이라 그래서 이 아리백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럽에 수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지금 없는 상황이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용 고속도로를 통해 갖고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터넷 고속도로를 전국의 망에 다 깔았죠. 그러면서 IT 강국을 만드는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이재명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대전환 그리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능동형 송배정망이 구축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에너지 고속도로는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송갑석 의원도 이 관련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광범위하고 아주 깊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널려있는 바람, 널려있는 땅, 예? 널려있는 하늘에 있는 태양광, 이것을 비어있는 땅이요. 우리가 땅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려진 땅, 해안, 강변, 산 이런 데 버려진 땅을 국가가 개간하고 거기에 에너지 고속도로, 배전망을 까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쓰고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파는 겁니다. 서울에 팔고 수도권에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있는 어르신네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탈 수가 있다. 그리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언제 누구나 어디서 할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 봉이 김선달이 아니잖아요. 어제 김두관 후보는 그걸 봉이 김선달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로 많은 연구도 돼 있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 태양광과 풍력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목표로까지 세워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의 전략, 한전 중심의 독점적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희망과 기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재명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과 기대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몰라. 얘기할 수 없어. 뭡니까? 니네들이 뭔데 그걸 요청해? 군사법원에서. 7070 사용자를 좀 공개해 주세요. 요청했습니다. 뭐 내역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요. 군사법원의 얘기입니다. 해당 번호가 8빵빵에 7빵7빵이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번호가 맞는 것인지, 대통령실 부서가 어디인지, 현재까지 사용자가 바뀌었는지, 뭐 무리한 요청도 아니에요. 이걸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알려줄 수 없다. 얘들이 뭔데 그래? 감히? 그 누가 쓰는지 몰라? 알잖아. 알면서 왜 그거 알려달라 그래? 예?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KT에서 관할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도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면 KT에서 삭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고 누가 썼다? 아 김건희 여사님께서 가끔 쓰셨다? 매일 쓴 건 아니다? 뭐 그러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썼는지 하여튼 간에 기존 통화 기록은 삭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쓰면 되잖아 앞으로. 예? 그냥 경호처에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경호전화로. 아니면 전화번호 삭제하든지. 8빵빵에 7빵7빵. 예. 전화도 참, 전화번호도 신기한데. 이게 어떻게 국가안보입니까? 네. 한심합니다. 자,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는 출입기자단들은요, 각 수석실의 전화번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내선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취재할 일이 있으면 그쪽에다 전화해요. 실제로. 예. 그러면서 그 전화번호는 다 공개, 반공개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왜 칠빵칠빵은 왜 공개 안 한다 그럽니까? 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공개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전화 다 공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개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역의 전화번호는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 금기다. 또 하나는 그분이 쓰고 있다. 자,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법사의 간사, 다음 주 수요일날이죠. 14일날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수건 의원을 지금 뭐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선거 때문에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지혈,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 네, 김승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승훈입니다. 바쁘신 모양이 어디 지방 가신다 그러는 것 같은데. 아, 예. 지금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해서요. 예. 경기도 곳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 뭐 잘 되세요? 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네. 예,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자, 의원님, 그 어제도 민주당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대검의 통신 사찰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이게 10만 명도 넘을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있고, 저도 봉지욱 기자하고 여러 번 통화했거든요. 근데 아직 통신 조회했다라는 얘기는 안 오고 있는데 의원님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네 지금 문서 번호가 보니까 예. 2024 87번 요청한 거랑요. 예. 2024 116, 117 요청한 세 개의 문서 번호가 있습니다. 오. 이게 중앙지검에서 이제 통신 회사한테 보냈다는 건데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통신 사찰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지금 통보에서 받은 문자를 보면 네. 02530으로 시작하는 중앙지검 검사실 전화번호가 있고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뭐 9417, 4926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전화번호가 뜹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그걸 보면 최소 3개 정도의 검사실에서 네. 집단적으로 이 통신 사찰을 한 것이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처음 시작이 김만배 대표, 신학님, 김용진 대표, 네, 봉지욱 기자, 뭐, 이분들이 이제 일단은 6, 7분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이분들에 대한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예. 받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또 그 가입자의 성명, 네.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통화한 지역, 네. 통화한 일시와 횟수까지 다 조사를 하고요. 거기서부터 또 가입자 확인한 다음에 또 뻗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대단하군요, 그게. 예, 예.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가입자가 확인이 되면 거기서 네. 또 뻗어나가게 되고, 최소 두 차례 내지는 세 차례 네. 이렇게 뻗어나갔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예. 저는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과는 통화 내역이 거의 없어서. 아, 김성은 의원님도 그게 통고 받으셨어요? 통신조회 네, 했다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한 적어도 세 차례 이상으로 뻗어나갔고, 네. 예, 저희 수원에 있는 그 고향 친구도 지금 그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 거 봐서는 저로부터도 또 뻗어나간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네. 대략 1,000명씩만 잡아도 예. 예, 처음 이제 하신 분들 중에 1,000명씩만 잡아도 거기다가 1,000명에 100명이면 그것만 해도 벌써 10만 명이 되거든요. 이야. 최소 10만 명 이상은 그 세 군데 검사실에서 털지 않았는가 네. 그런 저는 추정을 하게 되고 특수부 출신 후배 네. 검사가 예.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해줬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네. 얘기요? 정말 정말 많이 한 거라고요. 아 근데 의원님 이게 지금 관련법에서 올해부터 이게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그 검사들이 조회한 것만 통과했을 뿐이고 그것도 7개월이 지나서 작년에 네네. 윤석열 정권 들어선 다음에 이거 계속했다라는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요. 예. 예. 이게 올해부터는 문자로 통보를 해주게끔 네. 법을 바꿔서 지금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예. 옛날에는 본인이 통신회사에 청구를 하면 아, 맞아요. 통신회사가 알려줍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자꾸 저도 그 법률위원장하고 또 법사위 하면서 찜찜해서 예. 2023년 5월 30일에 네. 제가 한번 청구를 해서 통신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랬더니 저는 12번 당했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또 뭐 서부지검, 또 네. 경찰청, 또 뭐 충북경찰청에서도 저를 했던데 그거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처음 통신조회, 네. 통신기록을 털린 게 2022년 6월 달이더라고요. 아, 재작년이네요, 그러면은.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네. 들어서고 나서, 예, 한 달 만에 제 거를 털었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그렇죠. 그 다음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네. 형사 조사가 통신 사찰이, 예, 대통령 취임한 후 1개월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들 예. 어떻게든 수사해서 예, 그 아무튼 뭐 이런 표현을 뭐 죽여버리려고 예. 예,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통합을 예. 외치는 게 아니라 예. 예, 수사부터 시켜서 예,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을 탄압하려고 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정말. 의원님 그럼 10만 명보다 훨씬 넘을 수 있다라는 거네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사위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가 이 통신조회, 통신사찰이 130만 건이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48만 건으로 거의 18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네. 예, 이거 굉장한 10% 이상 증가했는데 그게 아마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수사,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 또 언론인들에 대한 언론 탄압 수사 네. 거기에 다 이용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18만 건이 예. 터진 거고요. 예. 또 그게 이제 새롭게 2024년 1월 달에 한 네. 예, 이 통신 사찰에 예, 아마 2024년도는 더 증가할 겁니다. 아, 더군다나 카톡은요. 예. 검찰이 요구해서 카톡 자료 넘겨준 게 570만 건이나 됩니다. 카카오톡까지요?
예, 그러니까 국민 모두를 사찰하고 있다고 봐도 네. 무방합니다. 지금 검찰이나 국민의힘은 이게 수사인데 적법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네. 수사권은 남용하지 말라고 우리 법에도 필요 최소한도로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아, 그런데 예, 카톡만 해도 570만 건을 들여다봤다는 거거든요. 어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천지개벽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왔습니까? 정말, 네, 의원님. 국정원 사찰 못하게 법으로 막았더니 그렇죠, 예. 이제는 검찰이 국민 사찰을 통신조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의원님, 그러니까 그 대검의 반부패 수사 일부죠. 그게 네, 강백신 부장검사던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탄핵 청문회 할 계획인 사람이죠. 네네.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건 과다충성이라 그러는데,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네, 첫 번째는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네.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고요. 아, 예. 네, 두 번째는 이 수사가 지금 1월 초에 새해 벽두부터 한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부산에서 예. 암살 미수 혹은 피습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게 1월 2일인데요. 그때쯤에 맞춰서 통신 기록을 뒤졌다고 하는 거는 네. 이게 좀 국면 전환용 뭔가를 찾으려고 한게 아니냐. 네. 예, 지금 예컨대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라든가 네. 지금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저, 네. 그다음에 양분남, 뭐 박주민, 예. 박범계, 예. 그다음에 박균택 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도와주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통화 중에 만약에 뭐 김만배랑 통화했다. 아니면 신학님 대표가 통화했다라고 나왔으면 바로구나, 아마 바로. 그걸로 예, 언론을 도배를 시켰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재명 대표님 혹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네. 했다라고 해서 언론으로 도배를 했을 것이고, 네. 근데 그게 안 나오니까 지금 가만히 갖고 있다가 지금 7개월 지나서 통보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게 원래 한달 후에 한달 내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한달 후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법에 따르면 원래 2월 초에 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2월 초면은 올해 2월 초면 4월 10일 총선 직전이거든요. 아, 또 그것도 피했구나, 싹 그냥.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또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이게 뭐냐 그러면서 네. 검사들이 선거 앞두고 네. 이게 뭔 짓을 한 거냐, 막 그런 또 정치적인 비판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통신 사찰했다는 거를 문자를 안 보내고 법에 따라서 30일 후에 안 보내고 7개월 후에 한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너무 징글징글합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가의 가장 강력한 그 수사권을 사용한다는 게 정말 무도하고 수사권 남용이고 네. 예, 징글징글합니다. 정말. 그러면 이게 통신 사찰을 통해서 조작도 가능했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작까지 할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조작도 할수 있죠. 통신 자, 사찰에는 그 사람 뭐 성명과 주민번호는 물론이거니와 네. 위치라든가 통화한 저기 뭐야 횟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야. 그거 짜맞추기 하면 네. 언제든 누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모의한 다음에 윤석열 후보를 모함하려고 했다. 이런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피의 사실 누설 공표가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수장에다 또 집어넣고, 그렇습니다. 마치 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왜 간첩단 사건 할때 누구를 정점으로 해서 막 이렇게 끼워 맞추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통신 조회, 통신 사찰만으로도 그런 게 가능한 예, 가짜뉴스 언론 브리핑이 예,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예, 짓을 지금 검찰에서 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법사위 간사를 맡고 계시죠? 자, 이 예. 문제를 국회 법사위에서 다루시겠죠? 이거 어떻게 다루실 겁니까? 지금 오늘 그 검찰 독재 네. 정치 탄압 대책위 장경태 위원장이 예. 예, 오늘 회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저희도 법무부 장관 불러서 현안 질의를 해야 될 텐데 네. 사실은 이제 14일이 김영철 검사 맞아요.
탄핵 청문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강백신 검사도 그 김영철 검사와 함께 네. 그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그 그룹 중에 한 명입니다. 아, 4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 예, 윤석열 그렇습니다. 4팀? 네. 네네네.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강백신. 네. 그래서 그때 강백신에 대한 그 이런 이 사실도 네. 이런 의혹도 당연히 저희가 질의를 할 것이고요. 아, 예. 네네. 그다음에 그 14일 날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증거를 조작했다. 예. 증언을 모의했다는 점 큰 거 하나랑 네. 두 번째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저기 뇌물 의혹에 대해서 서면 조사 한 번만 하고 다 무혐의 처리했다는 거, 김영철이 마중이 수사했다는 거, 네. 그 두 가지가 큰 틀일 텐, 큰 틀인데요. 네. 예, 예. 그 틀 중에 강백신 검사가 관여했던 것도 반드시 질의를 해서 이 통신 사찰과 함께 네. 저희가 규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라고 14일 열리는 이제 그 김영철 탄핵 청문회에서 두 큰 가지가 두 가지다. 하나는 조작했다. 검찰이 네. 말이죠. 네. 이제 장시호라든가 뭐 태블릿 PC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언론에서 보도됐는데 그 네, 첫 번째 그렇습니다. 문제는 의원님 어떻게 다루실 생각입니까? 법사위에서 그 문제는 청문회에서요. 지금 그 장시호 씨가 친구들과 나눈 카톡이라든가 네. 녹취록이 많이 지금 공개된 상태에 이어서 그렇죠. 네네. 그 녹취록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요. 두 네. 번째는 지금 증거 조작에 있어서는 PC 네. PC 봉인된 PC를 살펴본 검사나 수사관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네. 그 의혹도 다룰 것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지금 장시호 씨한테 증언할 거리를 던져주면서 네. 이거 외우라고 했다는 네. 녹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예, 예. 프로포폴 그, 얘기도 있었고요. 네네. 프로포폴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 조작, 네. 증언 모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런 패턴이 그대로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도 맞습니다. 네. 네네. 쌍방울 김성태 안부수 다 모아놓고 네. 예, 연어랑 연어 파티 하면서 지금 증언 짜맞추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다 똑같은 그 무리거든요. 예, 그때 김영철, 그다음에 강백신, 뭐 박상용, 어미준 다 이런 친구들이 네. 이런 검사들이 또 지금에 와서 또 그 얘기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예, 그런 것까지 잘 연결을 시켜서 지금 검찰의 수뇌부들. 요직에 있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을 모의하면서 서로 끌어주고 네. 이렇게 국민에 대해 국민을 기만하면서 예. 진실한 뭐 수사라고 국민을 네. 기만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예. 그 스토리까지도 쫙 한번 예, 국민 앞에 한번 규명 예,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장시호가 지금 국내에 체류하고 있죠. 공수처 수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장시호가 네. 14일 날 나오나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안 나올 것 같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변희재 네. 대표도 지금 참고인으로 하셨어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최소원은 어떻게 하시고 그거는 아직 결정 못 하신 것이죠? 아직은 네네. 네. 네, 지금 증인 명단에는 없습니다. 네. 그 증인 명단도 저희도 꼼꼼히 봤는데 아직 촘촘하게 잘 짜신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네네. 네, 관련된 뭐 녹취록 제공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김영철과 장시호 관계,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모해 위증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네네네. 그 문제들을 다른 증인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안 나오더라도 그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네. 지금 장시호 씨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 예, 예. 그러면서 장시호 그 친구분들, 네네네. 친구분들도 만약에 그게 과장이었고. 그냥 거짓말이었다라고 해버리면 네. 그러면 또 청문회가 네 거짓말 잔치 거짓말 그래. 마당이 될 가능성이 그렇구나. 있어서 예. 저희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네. 예, 접근을 하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임은정 검사하고 한동수 전 감찰부장도 증인으로 돼 있던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왜 증인으로 그 채택하신 거죠? 그분들은 네 임은정 검사는 우선 네. 특수부 검사들이 어떤 타겟을 정해놓고
어떤 수사 방법으로, 네. 어떻게 그, 뭐, 조서를 꾸미고, 어떻게 사실을 조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진술해 줄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해서 좀 불렀고요. 예, 그 다음에 한동수 증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굉장한 압박과 탄압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패밀리들이, 예, 패밀리들이 어떻게, 그런,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런 조작 수사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있었고, 어떻게 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국민들께서,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건희는 안 나오겠죠? 이번에도 뭐 아무런 또 문서 제출도 안 하고 안 네, 나오지 지금 뭐 않나.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용산은 그냥 뭐 무시 전략 혹은 불법 청문회다. 또뭐 이원석 총장도 국회의 당연한 권한을 뭐 법치주의를 뭐 훼손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비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코바나 콘테스트 불법 협찬 문제라든가 또 아크로비스타 전세 무상으로 살았다는 거, 특히 또 이제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차익 문제, 이 관련 증인들도 지금 권오수라든가 몇 사람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고 네, 예 그렇습니다. 어 권오수 나온대요. 혹시 이종호도 안 나오나요? 또안 나와? 권오수 씨도 지난번에 안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청문회는 사실 동행명령에 대해서는 강제로 저희가 찾아가거나 나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할수 없는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까지는 일단 출발을 시켰고요. 아마 그 이후에는 더센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나오는 것이 본인들한테는 유리할 겁니다. 지금 성남 쪽으로 가고 계세요, 의원님? 그렇습니다. 경기도당 그 선거 때문에 가시는 것 같네요. 네,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저희가 어쨌건 저희가 많은 특검이라든가 법안을 또 인권을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고 그럴 테지만 또 검찰의 수사권을 분명히 뺏는 법안도 낼 테지만 또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할 게 뻔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겨서 혹은 그전에 국회에 또 탄핵 절차를 통해서 어쨌건 이 검찰 독재 정권을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경기도부터 당원 중심의 공정한 그 공천을 통해서 꼭 승리를 해서 정말 이 정권을 다시 되찾고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자 이렇게 경기도당 위원장 출마를 결심하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원님께서는 언론개혁에 고군분투하시면서 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주 이때는. 조선일보를 형사고발하고 그들의 불법 수령한 보조금 국가 세금 혈세 45억 원을 되찾아 놨는데요. 이번에도 뭐더 가열차게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좋은 정보, 또 공정한 보도를 해주는 언론과 유튜버 분들한테는 국민이 주시는 바우처로 광고 수익에 의존하지 않으시고, 그래요? 국민이 주시는 바우처로 그다음에 뭐 운영비라든가 취재비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아유,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디어 바우처법인데요. 우리 이용하 교수님의 사회 정치에도 많은 분들이 바우처를 주시면, 그러면 이제 정부 광고가 이용하의 생활 정치에도 오게 되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광고 수익으로 운영비도 쓰실 수 있고, 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취재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몇번 계속 공언하고 있는데, 새로운 유튜브 저널리즘, 지금 기성 언론은 저널리즘이 완전히 망가졌으니까요. 유튜브 저널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원님, 교수님.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 14일 날, 활약, 용기와 희망과 기대를 줄수 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혹시 드려도 될까요? 혹시 이용하 교수님 생활 정치를 듣고 계시는 우리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권리당원 여러분, 제가 기호 1번 김승원입니다.
아, 정말 그 최전선에서 검찰 독재 정권과 또 족벌 언론과 싸우기를 마다하지 않고 예. 꼭 예, 제가 할 일을 하는 그런 소임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네 번째 민주정부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김승원 의원님 바쁘시니까 보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필리버스트에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실태를 봤을 때는 박근혜 당시의 계엄령 문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주장을 하신 국정원 전 2차장이신 박선원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옆에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 전에 국정원 2차장과 대북 관계를 상당히 많이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좀 시큼해지셨네요. 많이 바쁘신 모양입니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도 하시고, 또 정보위원회 간사시죠. 이제 또 내일 또 국방위가 처음 국방위도 열립니다. 그래.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이 시청자들도 궁금한 게, 지난번 필리버스터 하실 때, 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의 실태, 그 구조를 봤을 때는, 박근혜 정권의 계엄 문건과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 의혹 얘기부터 좀 풀어주시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기간 중에 그때 이제 한민국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그 군의 책임자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막상 탄핵이 돼버리면 좌우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충돌이 있을 것이다. 그때 군이 나서야 된다 하는 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그게 문건이죠. 이게 이제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거는 지금 비문이 아닙니다. 평문. 그러니까 비밀에서 해제된 문건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걸 앞으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문서 작성 자체가 안 되겠다 해서 평문으로 해서 일반 문서로 해가지고 공개를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각 항목별 세부 자료가 또 있는데, 그래요. 예, 엄청나게 해놨네. 그런데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이것 또한 여기 표시가 됐습니다만, 2급 군사 비밀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만들어놓고 자기들도 이거 혹시나 해가지고 비밀에 등재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무사하고 한민구 장관하고만 왔다 갔다 하고 필요할 때 아마 12월, 2010년 12월 16일인가 그 국방장관이 청와대,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추정컨대는 일부 보고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그 기무사령관 사이에 이제 혹시 1980년 같은 상황이 나오면 자기들이 비상계엄 내지는 일반 계엄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사실상의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서운 놈들이 하여튼 진짜. 그리고 이제 이것을 왜 필리버스터 때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그 말씀들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있는데, 그때 이제 의장께서도 이거에 지금 이 언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부 계획을 보면은 언론 장악 계획이 있어요.
아, 이 안에요? 예, 이 안에 언론 통제 계획이 있는데, 네. 예, 첫 번째는 정부 부처는 거의 다 통제하자 해가지고, 이 정부 부처 통제 방안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네. 예, 정부 부처를 대부분의 행정부처의 통제가 가능하다. 이건 행정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 중요 시설 및 집회 예상 지역에 방호부대 편성 운영 방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까지.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비상계엄, 전국계엄을 염두에 둔 거예요. 제주까지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각 부대 배치도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는 2, 5기갑이 있고, 특전사, 9여단, 특전사가 다 들어갑니다. 강원도에는 3여단 특전사, 충청에 13여단, 전라도에 11여단, 경상도에 7여단, 그리고 사단에는 기갑부대와 사단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입 계획이 다. 굉장히 치밀하고 이것은 단기간에 만든 계획이 아니네요. 여러 번. 네.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수정되고 보완된 그런 이제 문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세부 자료는 계획입니다. 실행계획. 아, 네네. 네, 실행계획으로 이건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론. 언론. 언론 관계는. 네. 그는 아마 프리버스트에서 언론 관계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을 네, 언론 및 인터넷 통제 방안이라 해가지고 아, 네, 자기들이 계획을 다 세워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은 여기 이 문건 한 이거 참 보시면 좋은데 얼마나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네, 언론 매체 및 인터넷 통제 방안.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언론 매체, TV, 신문 등 약 180여 개 네. 등록된 매체 180여 개, 1만여 명, 아. 언론 종사자가. 예. 그거를 보수, 중도, 진보로 분류해가지고. 언론을. 언론을. 그래서 이제 보수는 자기들이 확보한 거고. 네. 이때 중도는 MBC, 연합뉴스, 뉴시스. 네. 진보에 JTBC, 뉴스1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요? 지금 보면 JTBC하고 이제 그 뉴스원은 다 저쪽 보수에 좀 더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죠. MBC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 방송, TV, 라디오에서는. 그리고 신문사에도 지금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중도 보수의 서울신문 한글본데 약간 뭐 중도라고 보더라도. 진보에는 한겨레 경향, 뭐 내일신문, 뭐 매체 파워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네. 계엄 준비 시에 이미 이 언론 매체 분석을 싹 이제 분석 끝내놓고 우리 다 해놓고 있어야겠지. 네, 그래놓고 뭐냐 여기 땅 보수 언론 대상 사전에 네. 보수 언론 대상 정부 입장을 홍보하면서 시위대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보도를 하자. 아. 그 다음에 언론 매체 인터넷 통제 방안 수립 및 보도 검열 지침을 하다를 준비해놓자. 그리고 계엄사의 보도 검열단을 편성 및 계엄 선포 시 소집 교육 준비까지 다 맞춰놓자. 언론사들 소집 아니 언론사 이전에 이제 합참 문체부 아, 방통위. 네. 네. 지금 방통위가 들어있어요. 들어가 있구나. 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그 성분 분석은 누가 하느냐? 기무사하고 방통위가 앞으로 하는데 그 전에 이미 기무사가 해놓은 거예요. 방통위에 거의 들어가 있다는 게 중요할 만한 사실이에요. 이 분류는 방통위하고 앞으로 같이 해가지고 아. 통제할 때 소집 교육까지 같이 시키자고 돼 있는 게 지금 방통위예요. 그러니까 왜 방통위를 검찰 출신으로 막 임명하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방통위를 협의 체제를 운영하면 안 되네요. 이걸 실행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딱 방통위에 2인 결정하고 마구잡이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당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이거 안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네? 꼴통 이준숙을 임명한 이유가 있는 거네. 그렇죠. 김홍일, 이동관에 갖고. 네. 그다음에 계엄 이건 계엄 선포 전이고. 네. 계엄 선포 이후에 보도 매체 통제를 위한 조직 편성. 계엄사, 합수본부, 문체부, 방통위 또 들어가잖아요. 방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도 매체 통제를 위한 운영 또 계엄사, 합수, 문체부, 방통위에서 뭘 할 거냐? 네. 보도 매체 검열을 시행하겠다. 보도 매체 검열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아. 사실상 뭐 기분 안 좋은 뉴스 나오면 사장한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박민 사장 같은 분도 그러니까 그런 분을 신문사 출신을 KBS다가 꽂는 거죠. 다 이게
냄새가 막 나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네. 방송관계사법, 우리 민주당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관점에서 필버스터에서 핵심으로 제가 이걸 들고 나간 거고요. 그러신 거구나. 네. 예. 그러면서 시위대 습격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폭력 시위가 나오거나 폭력 시위를 조장해가지고 계엄을 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나 시위가 그 방송사에 오면 KBS, MBC, SBS, CBS 순순으로 방송 기능을 유지한다. 방통위가 한다. 그건 뭐예요? KBS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이거 지키다가 안 되면 MBC. MBC도 안 되면 SBS, CBS 순으로 중요도를 쫙 깔아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KBS 사장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방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고 KBS가 만약에 시위대에서 포위되면 방송을 못하게 되면 MBC가 다시 대신해서 할 수 있게 한다. 그건 순서가 딱 짜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박민 사장, 그리고 왜 이진숙이 저렇게 MBC 출신이 와서 자기가 누구누구인지 다 알잖아요. 네. 박문진 이사진을 어떻게 꾸리겠다. 이런 것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그리고 언론 대책반 편성 운영에서 숫자까지. 예. 보도 검열단 얘기. 언론 대책반 통해서 통제해야 될 매체가 있고 보도 검열반이 있는데 봅시다. 방송이 제일 위에 있어요. 방송부터 해가지고 방송 종편으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속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방송은 영상과 속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하지 않으면 좀 민주적인 어떤 기자나 PD가 있으면 영상으로 찍고 막 같이 다니면 통제가 안 되잖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신문이나 이런 인터넷 매체하고 또 다르잖아요. 영상이 나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 종편을 제일 먼저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신문사는 그다음에 워낙 많잖아요. 중앙일간지, 신문사, 종합일간지, 통신사, 인터넷, 심지어 국제기구 및 친환단체, 교포매체, 네. 미시 USA 이런 거. 이야, 아주 치밀하고 해놨네. 그다음에 인터넷, SNS까지, 사이버 대책반까지 있어요. 방통위에서 사이버 대책반에 장장 12명을 배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 문건이 아직도 김유사에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다 있죠, 이거. 예, 당연히 있죠, 김유사에. 예, 그리고 더욱 가공할 만한 사실은 뭡니까? 국회의원 계엄 해제 시도 시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 유도. 여러분, 저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이런 일 벌어지면 제가 넘버원 타겟으로 여기서 말하는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 처리로 의결 종족수 미달 유도할 때 제가 필리버스터 한 것처럼 국회에 가서 막 할까 봐 저부터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성은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 도와주셔야 돼요. 국가정보 기밀 유출죄. 아니 이건 이제 기밀은 아닌데. 아닌데. 그냥 무조건 잡아다 수사하자 하고 그치? 이제 서빙고로 끌고 가는 거죠.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그 엄청난 현실에 지금 우리가 직면에 있다. 근데 이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예. 이거를 누가 하느냐. 누가 해 이거. 그러면 지금 기무사령관이 누군 줄 아시죠? 방첩사령부. 여인형. 여인형. 장군. 충암고. 아, 충암고예요? 네. 자, 보세요. 경호처장 김용현. 이 사람이 요새 국방 인사 다 한다는 충암고.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 선배.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충암고. 충암고.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장관. 이 사람은 김용현의 아바타라고 불리는 사람. 왜냐면 1년 선배예요. 이제 그 신원식 장관이 수방사령관하고 작전본부장 있고 네. 바로 1년 뒤에 김용현 당시 장군이 수방사령관 작전본부장 했어요. 이 사람이 경호처장이에요. 네. 근데 계엄은 기본적으로 수도방위사령관이 부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육군총장 있고 각 지역별로 사단 기갑을 뿌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을 먼저 장악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12.12 수방사라는 건 중요했던 거구나. 그렇죠. 수방사가 그 수도를 방어하고 대통령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군으로부터 혹은 소위 말하는 불순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지금 수방사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직접 해봤던 사람
그게 이제 신원식 국방장관이고 그 다음에 김영현 경호처장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을 제가 또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네. 이것에 대한 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신원식 장관도 소방사령관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호처장도 소방사령관 출신의 작전본부다. 예. 거기다 충암고 출신 방첩사령부 사령관이 바로 이 국군 기무사가 방첩사령부예요 지금. 이 문건 쓴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그 임기훈 비서관 있잖아요. 임기훈이 예. 네. 국방 02-800-7070 전화를 받으셨다든가. 임기훈이. 아. 아 그분도 이 분야의 네. 전문가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염려가 되는 게 이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리뷰 한번 뒤져보고 덧붙이고 했을 거다. 아. 그런 것들과 전체적으로 그 현재 그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옛날에는 80년에는 군홧발이 검찰을 쥐고 일을 시켰잖아요. 네. 지금은 검찰 정권이 군홧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용산으로 들어간 이유도 군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너무 멀더라 이런 거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청와대로 진입할 부대 보내려면 어렵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방부 자리에 턱 들어가 있고 합참 옆에 있고 예. 그 이미 거기는 군하고 같이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준비의 강도가 이미 한 7-8시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어떤 분들은 설마 얘네들이 거기까지 하겠어. 근데 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작태들을 보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이다. 상황이 닥치게 되면 예. 마지막 카드로 이걸 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왜냐하면 이분들이 항상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잖아요. 초월하니까요. 맞아요. 모든 면에서 주로 안 좋은 점이죠. 뭐 그래서 이것도 이미 충분히 검토가 이미 끝났다. 이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이미 있는 거에다 조금 수정하면 되고. 네? 수정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바뀐 것뿐이죠. 1차적으로 자기들이 세력을 동원해서 보호해야 될 게 옛날에는 청와대. 근데 청와대 불편하잖아요. 군이 막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에 수방사의 인력이 증원이 된다고 해서 눈에 띄겠어요? 국방부하고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데 그 그러네요. 내부에 그러네요. 아. 500명을 더 깔아놓는다고 해서 크게 눈에 띄냐고요. 움직여서 야 오케이 출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청와대 같으면 눈에 띄죠. 그렇지. 네. 아. 하다못해 뭐 경복 지하 뭐 옛날 30경비단 자리 이런 데 없잖아요. 지금 군인이. 그럼 들어가면 눈에 띄잖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국방부 합참 그쪽에 군 몇 명 더 깔고 그 다음에 탱크 몇 대 더 갖다 놓는다고 표현 안 하냐고요. 위험한 거예요. 훨씬 근접해 있다. 아. 그래서 이분이 별로 문민 통제라는 관점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워낙 잘 아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영현 경호처장이라든지 신원식 장관이 문민 통제라고 하는 또 추앙구 후배 누구죠? 여인영 씨, 여인영 사령관 이런 분들이 쓸 리가 없어요. 소방사령관도 마찬가지. 그분들이 왜 문민 통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개엄하면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장악한다,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작품만 만들면 된다. 개엄령을 명령만 있으면 되고 분위기만 잡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언론 통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언론은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장악해야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동원시키고 사전 준비까지 보안 유지된 상태에서 집행 준비까지 다 끝내놔야 되기 때문에 언론 네. 장악이 중요하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진숙 같은 분을 꼴통을 갖다 놔야 시키려고 하는 꼴통을 갖다 놔야 됩니다. 방문진 인사 싹 교체해가지고 MBC만 장악하면 그렇지. 나머지는 다 장악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기본
시각과 우리 언론인들의 어떤 그 민주 애호, 네. 번성, 저는 오히려 그 번성이라고, 번성이라고 봐야죠. 네, 이미 그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전혀 쉽지 않다. 그리고 여기서 뭐 24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원 가능한 사단들, 그 다음에 공수의 각 여단들까지 다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우리 그 공수부대 특전사도 다 직업 군인들이고, 네. 또 집에서 출퇴근하는 분도 많이 아하. 계시고, 또 24단이든 몇 사단, 죄송합니다. 절대 특정 사단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보고서에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뭐 24단이든 26사단이든 34단이든 그 부대가 움직일 때, 뭐 이제 여단장, 옛날에 연대장이었는데, 대령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에 따르겠느냐. 저는 우리의 그 민주주의 성숙도로 네. 봐서 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미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20% 밑으로. 그렇죠. 10%대. 네, 19%.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돼요. 이반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 집권 세력은 이런 꿈을 항상 꾼다. 그거 실행하려고 한다. 할 수도 있는 놈 아니야? 할 수도 있다. 하다가 비극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기지, 그들이 승리하지는 못하지만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그 비극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실행한 집단에게 꼭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거죠. 얘기하신 거고. 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냥 물러나시면 되고. 지금이라도 우리 야당과 협조해서 국정기조 전면 바꾸고 민생회복지원금 주시고 네. 방송사업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불행한 일이 있을 리가 없고 군인들이 또다시 정치 전면에 글쎄 말이에요. 나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몇 사람의 지휘를 받아서 네. 움직여가지고 또다시 몇십 년의 역사를 또 후퇴시키는 그런 일을 절대 다수 우리 군 알겠습니다. 지휘부는 안 할 거라고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그 전두환 때도 현장 그 일선 지휘관들이 반대하고 경영을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 원인 그 저 김영현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좀 실력자예요, 이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그 저거 네. 그 저기도 나와요. 그 저 이종호 그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경호처장이 최후의 보루다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김영현 처장 입장에서는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밑에 자기가 신경 써서 이렇게 아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국방장관이 자기 1년 선배지만 사실상 김관진 장관 당시 양축을 같이 형성했거든요. 작전부장 네. 정책실장이라면서 사실 김영현이 우위에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데 포스타 경험이 없는 3스타 출신 신원식을 장관시킨 거죠. 자기도 3스타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타가 국방장관 될 거를 계속 막아왔다고 해요. 네. 예, 그리고 이분이 사실 뭐 장군 인사뿐만이 아니라 예. 주요 핵심 보직과 장군 인사 대부분은 이분이 다 한다 그러고 그 외에 무슨 뭐 골프장 사장이나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외곽에. 아. 그런 자리는 이제 그 이 김용현 경호처장과 신원식 장관이 모셨던 분이 이제 대충 다 알아서 해드리고 계신다. 그리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면 즉 강끝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이 말할 자유밖에 없다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돌고 있을 정도로 그게 국방장관이 그게 국지전이죠. 국지전 결국은 국지전을 이제 뭐 우발적 상황을 이제 가장해서 네. 일부 국지전 그다음에 국내 혼란을 틈타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가면 비상계엄이든 일반계엄이든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아직은 상상력의 영역일지 모르나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일단 국내에 일부러 더 강하게 이렇게 탄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한 간에는 우연 내지는 돌발적인 상황
방식으로 비롯된 듯한 그런 걸 만들어내고 지전이 생겨 두 개가 결합하면은 그때는 이제 비상대권을 쓸 수가 있다 대통령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왜냐하면 이분이 이분들이 좀 긍정적인 행태의 변화 아 이러면 안 되겠다든지 국민들을 좀 더 잘 모셔야 되겠다든지 뭐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나 이런 네. 것을 더 얻고자 뭘 해야 되겠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아니 정말 살다 이런 정권 처음이에요. 맞아요 정말. 네? 아니 무슨 비상 경제 대책 회의를 합니까?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합니까? 지금 이 주식이 폭락했는데. 주식 폭락했는데. 그렇다고 오물풍선이 북한에서 3,600개 가량 떨어졌다. 뭐 3,400개가 네. 넘었다.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정보기관 국정원에서 3,400개 정도로 보고 있고 네. 군 관계 정보기관은 3,600개로 보고 있어요. 네. 이게 떨어져가지고 미 대사 관저에도 떨어지고 국회에도 떨어지고 용산에도 떨어지는데 네. 제대로 된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네요 정말.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탈북자 두 사람이 지금 그 하고 있잖아요. 전담 뿌리고 뭐. 있잖아요. 그거 잠시 중지시켜라. 이거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아니 탈북자 때문에 대한민국 안보가 위태로워서 되겠습니까? 탈북자 두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생업 수단이에요, 그게. 그래서는 안 되죠. 아 진짜. 아니 이 사람들 저는 끔찍한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네.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리 말씀하셔서 네, 네, 좀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자 하는 그 멋쟁 해병의 구성 멤버 중에 송호중이라고 그 사람이 전 경호처 직원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언론 보도인데 JTBC 김영현 처장도 상당히 그 외압 로비에 의혹에 쌓여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전에 한번 그 우리 저희 제 프로그램에 나오셔갖고 그때 아마 후보 시절이었던 것 제가 좀 됐어 하여튼간에 그때도 이 대공분야니까 대공분야를 밟으시니까 또 정보도 있으시니까. 이 대통령실에 V0가 있고 V1이 있고 V2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네.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유용화 진행자께 처음 이야기를 했었는데 V1, V2에 하고요. 예. V0, V1, V2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수학의 가장 큰 진보를 이룬 게 인도에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발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야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다 연결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 V0라고 하는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전혀 정당성이 없는 존재. 실제로는 권력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제로. 제로인데 1 앞에 있어요. 1보다 작은 숫자잖아요. 0이니까. 예. 그렇지만 실제로는 1보다 앞에 있는 숫자예요. 0. 그 V0가 실권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V0가 긴건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V0. V1, V2, V3가 됐든 얼마가 됐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공적 위치에 있는 거고 이 공적 위치 앞에 계신 분이 V0이죠. 그래서 저도 작년 여름에 사실 좀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V0가 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을 그렇게 장관들이 독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독대 잡혔다고 가보면은 그냥 서류 놔두고 가라고 하고 며칠 지나면은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V0 아니냐. 7070에서 전화와갖고 아니 왜냐면은 실제로 이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을 장관들은 탈 수 있는 사람은 총리하고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총리도 아닌 분 대통령도 아닌 분께서 격려 전화를 주시면 그거를 처음에는 이 뭐야? 당황스럽겠죠. 당황스럽겠지. 야. 근데 이제 그게 장관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 야 누구한테 잘 봐야 되는 거 알지? 진짜는 거기야. 그게 V0죠. 그 이번에 멋쟁 해병 사건 국방이시니까 또 잘 아실 것. 거기 이종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종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 교체설까지도 얘기하고
또 임성근 너도 사표 쓰지 마. 내가 VIP지. 그리고 VIP가 김건희라고까지 사람이 얘기하고. 그리고 최근에 조명로 경무감 뭐 우리도 이런 한 명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종호의 실체는 뭡니까? 그리고 이종호가 그러니까 제 김건희 걔 애인데 말이지. 자기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결혼 뭐 중매했다. 그리고 김건희는 자기를 오빠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지금 녹취록에.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이제 원래요.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권력이 민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렇게 견제 내지는 대통령 위에 올라온다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정리에 들어가죠. 그렇죠. 소외시키고 안 만나고 대통령실에 못 들어오게 하고. 맞아요. 어.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약간의 뒷조사 같은 것도 하고. 그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견제하고 억제를 하는데 이 사람을 보면 진정한 실권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언어의 자유가 있어요. 마음대로 말해도 돼. 그다음에 영역의 제한이 없어요. 뭐 어디 뭐 무슨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관 어디까지 다 하는데 그 언어의 제한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V0에 대한 표현. 아, 그리고 뭐 자기가 뭐 키웠다느니 결혼도 우리가 시켰다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대통령 아버지도 그런 말 못하겠네. 대통령실에서 김건희는 성역이에요. 얘기도 못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오빠가 어떤 오빠냐 이런 말도 있고 여의도에서 이제 이건 풍문입니다. 풍문. 네, 풍문.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풍문으로 돌아가서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자꾸 맞는 쪽으로 기우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김건희 오빠의 친구다. 김진우?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종호 씨라는 분이. 그래서 김건희 뭐가 애라 그런 거야? 나보고 아니, 오빠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도이치모터스부터 이거는 돈을 관리를 해주는데 과연 돈을 관리해주는 수준인지 아니면은 집사 경제 분야의 집사인지 그 집안 전체의 집사인지 아니면 그 V0의 오빠 되시는 분하고 같이 실제로는 이쪽 경제에 키우는 거를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둘이서 전담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경제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오래됐다. 경제라고 보다 재물? 재물. 거기서, 재물이지. 거기서 오래됐기 때문에 비공식 권력 서열 1위의 뒤에 뒤에서 언어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영향력 범위의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을 그 윤석열 검사식으로 제가 빗댄다고 하면 그거는 뭐 최순실 그 박근혜 관계에 대해서 경제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렇게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광희의 경제 공동체다. 이종호도. 광희의. 조금 더 넓어진. 그래서 그 최은순 여사라고 해야 되나요? 최은순 씨, 또 김진우 씨, 또 이종호 씨, 그다음에 V0 전체 플러스 이제 그 V1 되시는 분까지 하나의 경제 공동체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하냐. 아니 그 후보 시절에 뭐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말 하신 거 기억나세요? 그랬습니다. 아니 선거에서 권력 잡는 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본인께서 말씀하셨어요.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많은 매체에서 그런 언급됐었고.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집사로서 전담하고 있으면 다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쓴 그 윤석열 검사님의 표현을 빌면 적어도 광의의 넓은 의미의 경제 공동체는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분과 같은 자유와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나. 이 사람이 그 지금 마약 그 밀입 사건, 그 조병로 경무감이 폭로한 여기서 조병로 경무감 얘기까지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이 김 서장이죠. 이 사람이 우리 저 백혜룡 팀장에게
그 언론 브리핑 하지 말아라. 그죠? 언론 브리핑 하지 말고, 그리고 또 조병로가 전화를 해서 녹취록까지 다 공개됐죠. 이미 그 녹화에서 세관을 빼라. 그리고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이종호가 있고 말이죠. 이건 이 커넥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마약, 마약 그 국제범죄 보이스피싱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는지 설명 좀 할게요. 국정원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하는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마약 단속입니다. 아, 그래요? 마약을 동남아, 뭐 태국이니, 치앙마이니, 뭐 이렇게 말레이시아니 어디서 키워서 거기서 이제 거의 이제 조제가 끝나가지고 운반 직전까지 돼서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늦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정보를 공유를 하고 같이 덮치기도 하고 같이 추적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국정원과 그 마약팀이 같이 하는 거예요. 경찰 마약팀이요. 경찰 마약팀. 그래가지고 잡잖아요. 예. 그러면은 반드시 언론 브리핑을 해야 돼요. 왜요? 이 언론 브리핑 기자회견이 왜 중요하냐? 예. 그것으로 이번에 공을 제일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다? 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쓸 인사에 승진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백효룡 팀장. 팀장이라는 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났고 저러실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레이시아까지 같이 투입이 됐다, 만약에. 국정원하고 투입이 되면은 그걸 잡았잖아요. 거의 잡았다고, 일당을. 그럼 이게 일망타진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범죄 집단 중에 범죄 집단을 남의 나라 가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단한 거지, 진짜. 거기에 뭐 교포도 끼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거 잡는 게 쉽냐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은 저기 그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러 가가지고 베이징에서 당신네 나라가 우리 미국 국민을 죽이고 있다. 펜타닐 마약 중지해라. 맞아. 중지 안 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마약은 그 나라 사회 전체를 좀먹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에요. 건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정원이 마약 경찰청 세관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정한 합동 수사죠. 그래서 이게 언론에 이제 보도된 보도 자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꼭 한 줄씩 넣어요. 국정원과 함께. 라는 말, 요게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정원 내부적으로 그 국정원과 함께 담당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포상도 하고 다음 저기 진급 때 이걸 좋은 점수를 줘요. 아,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그렇지. 그러면은 경찰에서 이분이 경정이었던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경정이었습니다. 경정으로 순경에서 경장, 경위, 경정, 그 다음에 경감, 총경 이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계급, 두 계급 승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허겁지구대로 1계급 특진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언론 보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딱 언론 보도 딱 하고 여기에 검찰 기소 단계에서 검찰 마약팀과도 협조하겠다. 그러면 이제 검찰도 이제 숟가락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인심 뒀으면 뭐 세관 당국도 뭐 협조해서 고맙다. 이렇게 해서 다 이제 태워주는데 최일선에서는 경찰의 마약팀과 국정원 우리 해외 요원이 먼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끈끈해요. 그래서 이 백혜룡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뭐 언론 보도 그게 뭐 브리핑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분들한테는. 이걸 하지 말라는 거는 뭔 줄 아세요? 네가 했던 공적 다 쓰레기통에 넣겠다는 거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재판에 가서 유죄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때 가서 그렇지. 이걸 승진 국가에 반영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딱 잡아서 송치 직전에 이걸 보도 자료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희근 청장도 자기 공인의 그것도 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데. 뭐 20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걸 잡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리고 무슨 뭐 유니랩 같은 걸로 싸가지고 40kg를 두 사람이 나눠서 20kg씩 배에다 복대차듯 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공항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니 물통 하나도 못 들고 가고. 아니 그냥 들어가라 그러더래. 그다음에 택시 타는 데까지 안내해줬다는 거야. 세관. CCTV까지 다 지워버리고. 네.
그런 것은 커넥션이 확실하게 있고, 그럼 이 커넥션이 왜 형성이 되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죠. 원래 이런 커넥션은 조금씩 조금씩 소위 말하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증거까지 지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 거기 용산 신광리까지. 그거 이 세관도 백이 있다는 거죠. 엄청난 거지죠. 네, 엄청난 백이 있다. 야. 그건 무슨 백일까 그게? 세관에서 만약 용산이 그런 지시가 왔다면, 예. 용산과 세관 사이에 주고받는 게 있는 거죠. 뭐예요 그게? 아니 뭐 주고받는 것은 용산하고 세관하고 별로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죠. 금감원 금융위원회하고 용산하고 주고받을 게 없을 것 같죠. 근데 금융위하고 금감원은 뭐 도이치모터스 이런 주가 조작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만에 정말 가정입니다. 네. 만에 하나 세관과 용산이 주고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통관이에요. 통관. 해외여행 자주 가시잖아. 그러니까 그 통관. 통관에서 그 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해외로 나갈 때는 네. 세관에서 별 신경 안 써요. 그렇죠. 폭발물만 대충 보고 말아요. 네. 네? 근데 들어올 때는 폭발물은 안 봐. 이미 안 터졌으니까. 아하. 마약이나 어. 금괴나 어. 아니면 뭐 고가품 다이아몬드나 팔찌 그다음에 이제 명품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 약물 예술품 미술품 미술품 이런 것들 봐요. 그러면 세관과 일부 범죄 집단은 마약에 관심 있고 또 더 높은 수준의 분들은 더 높은 고상한 것에 관심 있어서 주고받기가 벌어지는 그런 통로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나라 망할 일이에요. 네? 국경 통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국경 통제에 구멍을 내는 이 행위 불법적인 으로 그것도 국민 다수의 인생을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마약 세력을 비호하면서까지 용산에서 뭔가 세관의 일부 세력과 결탁하고 주고받을 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감옥 가셔야죠. 감옥 정도가 있죠 이거는. 네, 진짜. 이거는. 그래서 이제 쉬쉬 하고들 많아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의 분위기도 뭐라 그럽니까? 이 분위기는 분명히 통관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아니, 해외여행 자주 가시는 분이 자주 가시는 분이 올 때 통관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즉 아까 내가 말했죠. 뭐 공군 159기가 나갈 때는 신경 안 써요. 거기에 뭐 총을 실든 대포도 실든 뭐 경호팀이 뭘 하든 신경 안 쓰잖아요. 네. 들어올 때는 멀리서 이렇게 보는 척하면서 다 봐요. 아 세관에서요? 아, 다 보죠. 안 볼 것 같습니다. 아, 자기네 임무니까. 저 없던 거 실으네. 야, 경호쳐서 지난번에 저기 그 이렇게 큰 거 있잖아 사각형 이렇게 가는 거 뭐 실었는데 그 뭐였지? 아니 뭐 이거 총하고 뭐 이런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다르다. 가서 볼까요? 아니 그냥 찍으면 나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뭐 가서 확인하고. 아, 공군 1호기도 다 세관에서 그걸 하는구나. 아, 보죠. 안 보면 자기네들 그 직무유기지. 아이고 그 저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서울 공항에도 네. 우리 세관 직원들이 나가 있을 거예요. 나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면 모든 공항 항만 다 나가 있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마약, 금괴, 뭐 보석류, 고가 예술품 등이죠. 네. 그래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 없다고 좀 말 좀 하세요. 없다고 그런 거. 말을 못 하세요. 왜냐면 다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그게 입으로 구전이 되겠지 다. 그렇죠. 아니 이 세관원들이. 40kg의 마약을 배에다 칭칭 갖고 들어온 사람을 별도의 통로로 빼내잖아요. 근데 잡았어. 근데 조용히 하래. 누가? 경찰이. 경찰은 누가? 용산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란 말도 못하고. 자, 아이고 저 정보에 계시니까 저 얘기 좀 하시죠. 수미테리 사건과 예. 또 그 정보사 블랙요 명단 사건. 주수 사건 요거 좀 짚어주세요.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이 수미테리 사건은 가장 좋다는 한미 동맹
북한에 첫 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이 진 사건이다. 그래요. 아니 공개적으로 미국 FBI하고 미국 법무부에서 법무부 홈페이지 올려놨잖아요. 네. 스미트 힐의 행위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며 수많은 미국인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다. 심각하게 본다. 그걸 한국에 처음에는 국정원인 것 같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뒤에 다 외교부로 나와요. 외교부 통장에서 돈 보내줘 버리고. 아 외교부에서 한 거에게? 네. 아니 외교부 통장에서. 통장에서. 네, 그러니까 주미 한국 대사관인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는 수미테리를 외교부 장관이 불러다가 같이 사진 찍은 것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정원이 일 잘한다 싶어서 빨리 좀 알아봐 했더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회의에 들어간 거를 그날 저녁에 바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송출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이제 22년 6월 17일에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날 때. 그때 왜 그러면은 빨리 블링컨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봐 했겠느냐. 한미 관계가 깨졌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미 국무부하고 예. 그 백악관이 야 윤석열 정권 한미관계 다 깨졌으니까 회복해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한미관계 회복할 거 없다 좋다. 그래갖고 6월 그 2022년 5월 15일경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네. 채택한 공동성명이 문재인 바이든 공동성명과 거의 같아요. 아. 그럼 뭐냐 왜 똑같은 걸 하느냐 이 정도로 계속 이어가줘라 하는 바람. 네. 그리고 바이든 오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나 가면은 내 친구 문재인 만날 거야. 빠져 그랬어요. 그리고 못 만나게 했죠. 나. 그러면서부터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가 더 친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알아봐. 그런 거. 알아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특수 임무 지시 같은 걸 내렸을 거예요. 수미테리한테. 국정원한테. 국정원이 이제 수미한테 이야기하고 수미테리가 블링컨 국무장관 그 회의 가서 그걸 받아서 송출하는 걸 보고 아니 국가 대 국가에서 아니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외교부나 대사가 왜 안 물어봐? 떳떳하게.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니까 염탐하는 거예요. 아, 그게 걸려버렸구나.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동맹국 간에 이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23년 작년 4월달에 대통령실을 미국이 도청했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예요. 한미 간에 서로 첫 보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건강한 한미 관계는 지금 사라지고 없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외교부와 국정원의 해외에 나가 있는 화이트의 발목은 묶였다고 보면 돼요. 완전히요. 네. 미국서 저런 짓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하겠냐라고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그러면 외교부 국정원 발목 붙어요. 거기에 흑색용. 블랙용 정보사 그건 뭐예요? 까지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의 그 백 화이트 외교부의 화이트가 이제 활동을 못하게 돼서 해외 정보망의 한 3분의 2가 망가졌죠. 3분의 2 이상이. 그런데 또 이게 터졌으니 정보사의 블랙용의 명단이 상대 우리로 보면 적성국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간첩 아니야? 완전히요. 뭐 저도 뭐 저 우리 직원들 일 시키는 입장인데 간첩이란 말은 못 하겠는데 어쨌든 예. 그 수준 높은 정보 활동을 하는 전문 요원들이죠. 그 사람들이 장기 현지화를 통해서 활동 근거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 명단이 넘어갔다. 엄청난 거네. 야. 있을 수 없어요. 그 저 007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 예. 보세요. 다 예. 명단 싸움이에요. 네 조직에 누가 있냐? 그렇지.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의 잘못을 잡아가지고 고발하고 처치하는 거는 그것도 어렵지만 네. 쉬워요. 근데 이 예. 세력 전체를 송두리째 예. 뽑아 올릴 수 있는 거는 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명단이 중요해요. 나간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네. 야. 제가 뭐 이렇게 다 정보위에서 한 이야기를 여야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나간 말의 일부만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언론 브리핑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상관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걸 사령관하고 여단장은 왜 싸움질하고 날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여단장이 기수가 같거나 하나 높아요. 예. 근데 여단장은 원스타. 그리고 이제 사단장은 투스타. 근데 사단장은 일 좀 제대로 하고 또박또박 FM이라 그러잖아요. 네. 정해진 대로 하는 사람이고 여단장은 자기가 좀 뒤에 누구누구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 정도는 제낄 수 있다. 야. 그런 식으로 행태를 벌렸는데 그러면 왜 고소 고발을 했겠느냐? 상급자가 네. 또 똑바로 하면서 군 감찰이나 이런 데 넘기면 되지. 글쎄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또? 그 넘겨서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이 사람이 세니까. 여단장이 비극이에요. 우리나라의 엉망이고 엉망. 우리나라의 공조직이나 시스템은 정말 다 파괴됐는데. 다 붕괴됐다고 봐야 되네 이거. 가장 중요한 정보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말이 됩니까? 아, 침이 마르네. 제가 침이 마르네. 그런 일을. 어? 정말 그 안보의 시작은 정보에 있고요. 정보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 인간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호 영상 정보가 있어요. 예. 신호 영상 정보는 그 순간 듣거나 그 순간에 현장을 찍은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져야 아는 거예요. 신호 영상 기술 정보는. 그렇죠.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인간 정보는 왜 중요하냐? 그 찍히기 전에 뭘 하려고 한다더라.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 누가 예를 들면 푸틴이 한국에 아니 북한에 언제 가? 네. 그거는 푸틴이 북한에 도착한 그 비행기 찍기 훨씬 전에 결정되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인간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요새 말하는 블랙 요원들이 하는 이런 행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편차가 조금 크죠. 왜냐하면 사진 찍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지만 미리 사전에 더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정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좋습니다. 이 나라가 제가 이 모양 옆구리예요. 못하신 말씀이 있으면 거기 가셔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 보고도 받고 방첩사 네. 보고도 받았는데 방첩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방첩사가 정보사를 보호하고 네. 이런 침투나 아니면 내부에서의 이런 그 위해 요인, 인적이든 해킹 등한 시스템이든 이런 거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건 터지니까 대충 수사하든 말고 군 검찰단에 넘겨놓고 빠져요. 방첩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네. 모두 우리 군 정보에서 핵심을 보호하는 일이 방첩이잖아요. 네? 상대방의 첩보 행위로부터를 막는 일을 해줘야 돼요. 네. 그 방첩사가 방첩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완장차고 그 너 잘못했지 하고 수사하고 뭐 간섭이나 하라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못 막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 안 져요. 이 정권처럼 책임지는 사람 없는 정권. 이 정권처럼 사건 터졌는데 단 한 사람도 사표 안 내는 정권.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실에 행정관으로 있다가 공격 감사하러 가려고 하는 개인의 이익이 있을 때는 사표를 냅니다. 아. 요새 사표 많이 낸대요. 그래요? 네. 아하. 많이 낸대요. 지금 자리 많이 나왔고 대통령 인기 떨어지고. 빨리 거기라도 가 있자. 빨리 배가 가라앉기 전에 빨리 나가잖아요. 쥐새끼들이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사표인데 그런 사표는 많아. 사리 사욕을 위한 사표. 근데 사건이 터졌을 때 국가를 위해서 나라도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사표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덕적 해이 정도가 아니라 도덕 붕괴가 맨 상층부터 우리나라의 가장 책임 있는 핵심 인물 부서까지 만연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창궐해 있습니다. 창궐. 네, 정말 문제입니다. 아유 오늘 좀 즐겁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뭐 즐거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즐겁지 않네요. 즐거운 세상이 아니야 완전히 이게. 네. 자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 활약해 주시고 파이팅 하시고 또 빨리 가보셔야 된다니까.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박선원 TV 시청 부탁합니다. 예, 박선원 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선원 의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아주 뭐 엄청난 얘기들이 오늘 오갔는데요. 예, 우리 저 누굽니까? 저 우리 김승원 간사, 법사의 감사 간사분이 지금 통신 사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한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네. 하여튼 우리 누굽니까? 박선은 의원은 네, 아주 대단한 뭐 하나 둘이 아니었고 제가 좀 이따 정리해드릴. 먼저 손명희님, 손호공님, 네, 많은 분들 또 예, 문반야님, 네, 힘찬 장원님, 손호공님 여러분, 홍티오 TV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힘찬 장원님 제가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슈퍼챗으로 예, 어머머님도 하셨네. 네, 하여튼 네. 자, 하여튼 뭐 아유. 하여튼 이렇게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의 많은 얘기들이 네. 나와 갖고 제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선은 의원 얘기에 따르면은 하여튼 일촉즉발에 뭔가를 잡아서 국지전 형태를 벌이고 그리고 준비된 계엄을 때려서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처하고 탄핵에 처하면 하려고 하는 스탠바이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인맥성으로도 김영현 중앙고, 행안부 중앙부, 그 다음에 어딥니까? 수방, 그 다음에 여단장이라 그 수방사입니까? 어딥니까? 방첩사 중앙고. 딱 준비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염려돼서 국회 필리버스터에서 그 문건을 흔들면서 가장 중요한 방통위를 장악해야만 그 계엄 상황이 유지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꼴통들을 겠다 가서 앉히는 거고 그리고 방통위를 합의체 기구가 아닌 2인 체제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박선은 의원의 주장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정권 이 때문에 이 말이 결코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약 얘기도 아주 이게 국정원에 있었기 때문에 마약 수사라는 것은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벌이는 것이다. 거기에 세관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 브리핑을 하지 말아라고 한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다. 신기한 일이다. 경찰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약 수사를 통해갖고 전과죠. 전과를 올리는 수사 과장을 화곡지구대로 좌천시켰다. 그것도 영등포 교찰서장이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 그리고 조병로가 이장호와 꼬나풀 관계가 있는 조병로가 세관은 빼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대체. 세관이라는 것은 사실상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가품과 마약과 모든 것을 조사하는 곳이고 그것을 막는 곳이죠. 국가 국경을 지키는 곳이에요. 한마디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관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국경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약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들어와. 회수한 게 27km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72km 중에서. 나머지 40km 이상은 어디가 있는? 국내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좀먹는 마약이 마약을 들어오게 해줬다. 야, 그래놓고 마약과의 전쟁을 떠들어댄 이 사람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리고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죠. 박선 의원이. 왜 김건희는 해외에 이렇게 자주 나갔느냐. 공군 1호기도 서울공항에서 다 세관들이 본다. 왜 이렇게 자주 나갔냐. 뭐 명품 쇼핑하려고 나갔느냐. 머리가 아프셔서 바람하려고 나가셨냐. 가서 품 잡으려고 나갔냐.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파헤쳐야 될 문제들인데 하여튼 뭐 이종호도 마찬가지죠. 아까 얘기했죠. 이종호도 뭐 풍문이라 그러지만 네. 이종호도 뭔 얘기 했어요? 김건희 오빠의 김진우의 친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 뭐라고 제가 얘기를 못해. 문반야님 마약. 아 박선원 TV 구독 완료하셨습니까? 밀카 키무라님, 이홍구님, 기본사회님, 박미경님 큰일이네요 정말. 이정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호공님 감사합니다. 묻지마님 망치로 머리를 연속적으로 저하고 똑같은 생기 똑같은
망치로 진짜 막 아, 이성윤 배우 마약 사건이 10월 20일 날 발표됐는데 세관 마약 사건은 10월 22일 발표. 세관 마약 사건이 묻혔다 그럽니다. 아, 뉴코심 큰 감사. 제이닝 쿠키님, 이미 증거 인멸 시작됐다. 네. 그 공항에 있는 세관에 있는 CCTV를 다 지웠다는 거 아닙니까? 백혜룡 팀장이 앞서 팍 들어갔는데. 야, 이홍구님, 25만 원 내놔라. 문바야님, 국지무원당원을 정신 차려라. 책임 안 지는 정권, 임패님. 야, 그저 명품이나 주가 조작질에서 끝날 문제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천공은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공은. 외피예요, 외피. 포장입니다. 천공과 진건이 무속들은 포장이에요, 포장. 어? 마약 관련 그 문제된 세관 직원이 세관 업무에 복귀했다 그럽니다. 뭐 이 사람은 진짜 그 수사 받아가고 감옥 보내야 될 사람은 책임 물어야 되고 왜 이 사람을 업무에 복귀시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 어? 이 공무원 사회가 돼버리고. 유인식님 다 망쳐놓는데 임표님 그저 답답할 뿐이다. 현수 권님, 네 권현수님, 야, 아 부산 갔어요? 김건희가 부산, 부산은 또 왜 갔나요? 부산의 세관들하고 또 친하나? 하여튼 뭐 이천수님, 네 부동산 사가지고 당구 500 치는데, 예 최강님, 아 박선원 TV 구독, 박선원 의원 진짜 이런 얘기 나와서 쉽게 못 하거든요. 용기 있는 분입니다, 정말. 예, 용기 있는 분이에요. 독도감 의원 비웃으신. 키키쿠님, 판한장님, 소름 돋아요. 예, 소름 돋, 저도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하, 나라를 팔아먹었네. 묻지마님, 네. 밀카 키무라님, 이민정님, 네. 파란장미님, 중요한 정부 노화자,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님, 답답해요. 답답하네요, 정말. 그러나 우리가 제가 오늘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 베네수엘라, 방글라데시, 결국 그 부당한 정권을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너뜨렸다. 라는 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윤님, 예, 오경님, 네. 김선영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 뽀순이님, 구독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나나 우유님, 김명란님, 개검들, 108요괴담, 야 유인식님, 방비경님, 묻지만 정은지님, 예, 임편님, 네, 많은 분들이, ROK 네이비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모두 윤석열 탄핵. 손오공님. 나라님.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공론장에 글을 쓰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강물민경님. 제임스오님. 네.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후원해 주신 저희들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네. 저희들도 뭐 이렇게 그냥 옐로우로 나갈 방법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 제어하면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튜브 저널리즘 하여튼 지향하려고 저희들 물리력이 많이 약합니다만은 네. 인원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저희들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밀카 키무라님 감사합니다. 손오공님, 힘찬 장원님, 예 감사합니다. 문반야님, 네. 제가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 또 후원해 주시는 광고도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옆에 떠 있는 구기자 여러분들 좀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광고는 네 필요한 분신들이죠. 예, 그 전화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감기나 암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이 구입 번호로 문의해 보시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착한 보험도 보여주십시오. 예, 착한 보험 믿을 수 있다. 착한 보험. 착한 보험도 상당히 지금 3개월 가까이 저희들 광고를 밀어주고 계십니다. 착한 보험에 전화하실 때는 유영아의 생활정치,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에서 보고 전화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샴푸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샴푸도 예, 저희들 광고를 꾸준히 해주고 있는 업체입니다. 샤워할 때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구입해 주시면 좋다. 자, 오늘 저희들 수요일인데
원래 김종대 의원이 나오는 시간인데 휴가를 가셨습니다. 내일은 변희재 대표 그리고 자기 사제 6억을 터셨죠. 김대중 기념관 하는 데 쓰신 박지원 원장께서 내일 나오십니다. 두 분도 아마 얘기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또 뉴스 브리핑, 여러분들이 요즘 막 인기가 좋더라고요. 뉴스 브리핑 차분하게 준비하고 또 취재도 해서 저널리즘, 유튜브 저널리즘 그리고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늦게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고맙다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테도 그렇고 우리 코골이 궁금러들한테도 혹은 코골이를 곁에 둔 궁금러 이게 이제 코를 고는 게 단순히 뭐 소리만 큰 게 아니라 심하면 수면 무호흡증까지 오잖아. 이 코 고는 사람들이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간혹 뭐 코골이 방지한다고 테이프로 입 막는 사람들이 있거든.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입을 벌려서 숨을 쉬는데 코골이 때문에 입까지 막으면 숨을 못 쉬는 거야. 바로 메디슬립의 구강삽입형 기도 확장기인데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일 뿐만 아니라 유럽 CE 의료기기로 등록까지 마친 제품이거든. 나 김준현이야. 아무거나 쓰지 않아.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느냐. 자 이거를 약 75도의 온수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꺼내주면 되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은 이게 이제 좀 말랑말랑해지는 거지. 착용할 때는 아래턱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고 깨물고 있을 때도 의식적으로 내밀어줘야 오 이게 치아 모양이 이렇게 딱 잡히네. 오 근데 이게 내가 딱 물어보니까 딱딱하지 않아. 지금 맞춰놓은 거거든. 근데 이걸 처음 딱 세팅을 할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형태를 잘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치아나 잇몸, 턱이 이제 불편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뭐 살면서 임플란트나 틀니를 해서 치아가 이제 변형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 장치를 다시 수정해서 세팅할 수가 있어. 그래도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우리 메디슬립 사이트에 있는 사용 방법 동영상이나 고객센터를 활용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잖아. 우리 건강하게 수면하고 하루를 상쾌하게 한번 시작해보자. 굿나잇! CGL, 지방간, 동맥경화, 당뇨, 요즘 건강 걱정 많으시죠? 구기자 속 베타인 항산화 효능이 해결해줍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나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요즘 피부 미용에도 관심 많으시죠? 2에서 3개월만 드셔도 얼굴이 환해지고 시력 회복에도 좋습니다. 회원님들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1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문의해보세요.